안녕하세요, 진부한 소리입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새로 산 마이크 언박싱 겸 간단한 소리 좀 들려드리려고 NTG5라는 로드사에서 나온 콘덴서 마이크고요. 가격은 인터넷 정가 기준 79만 7천원짜리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화면을 촬영하는 콘텐츠에 어울리는 마이크입니다. 박스 개봉을 같이 하면서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전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겉포장을 벗기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NTG5 마이크입니다.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스펀지로 된 윈드쉴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수음부를 자세히 보시면요, 일자 형태가 아니라 약간 원형 형태로, 벌집 모양 형태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다른 콘덴서 마이크들은 일자 형태인데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신기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20cm 정도 되는 작은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다른 구성품들을 살펴보면, 자, 이제 인조 모피로 만들어진 윈드쉴드가 따로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바람은 막을 수 있는데 강한 측풍이 몰려올 때는 바람을 잘 잡아주기 못하기 때문에 블림프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제품은 마이크 스탠드에 이렇게 샷건을 이렇게 장착하는 홀더고, 재질이 고무처럼 돼 있어서 살짝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고정된 환경에서 마이크 스탠드에 함께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스톨 그립이라고, 손으로 쥐고 있으면 권총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쇼크 마운트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주 간결하게 생긴 제품인데요. 이쪽 레버를 돌려서 풀어주고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 위쪽으로 이렇게 생긴 이제 샷건 마이크를 지지할 수 있는 쇼크 마운트를 조립해서 장착을 하면 될 거고요. 이 조립된 형태는 구성품 소개가 모두 끝나고 조립된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피스톨 그립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세트, PG2R 프로 케이블이라는 건데요. 피스톨 그립에 연결해서 이쪽으로 꽂아줄 수 있는 기역자로 꺾이는 케이블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이제 별매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9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까지 동봉되어 있습니다. 피스톨 그립을 이제 조립하고 NTG5를 장착시킨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쇼크 마운트 조립하는 부분에 홈파인 게 두 개가 보이죠. 이 부분을 이제 쇼크 마운트를 나사를 이용해서 풀어서 위치를 이동해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립 같은 경우는 이 NTG5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샷건 마이크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마이크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내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분폴에 사용하는 블림프 제품을 이용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을 보시면 크게 차이가 보이는데요. 블림프에서 뽑은 이 피스톨 그립 같은 경우는 레일이 있어서 외부 블림프 이제 윈드쉴드를 씌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레일이 없는 형태로 스펀지나 인조모피 상태에 윈드쉴드만 씌우고 이제 사용을 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실 때는 실내에서 이런 형태로 쪽에 이렇게 두고 지향성을 맞춘 다음에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각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레버로 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품 언박싱은 딱 이 정도로 하면 간단하게 구성이 끝났고요.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이제 제가 소리를 녹음하러 가서 좀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 이 무선 마이크와 어떤 소리의 차이점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피스톨 그립에 이제 다른 XLR 케이블을 연결해서 지금 카메라와 연결해 둔 상태입니다. 이 무선 마이크와 이 콘덴서 마이크가 어떤 소리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쓰고 있는 무선 마이크 제품은 소니의 UWP-D21이라고 하는 상업 현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무선 마이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방향의 소리를 담는 무지향성 마이크고요. 이 콘덴서 마이크는 단일지향성 또는 초지향성으로 이 마이크가 지정하는 방향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담아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에 민감한 장소들에서 촬영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로드사의 NTG5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현재 듣고 계시는 소리는 이제 제가 손을 떼고 마이크를 어느 정도 위치 한 8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제 입모양 나오는 지향 포인트를 맞춘 상태에서 녹음을 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 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다른지 테스트를 해보면 이 지향 포인트가 제 말하는 소리의 중심점을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돌리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향 포인트를 완벽하게 갖다 대면은 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거고요. 옆으로 도는 순간 거리감이 바로 멀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향 포인트 뒤쪽에 소음이 있거나 그 제어돼야 되는 소리가 있는 경우에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마이크 소리들에 대한 비교 영상은 다음에 또 준비가 되면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드사에서 나온 NTG5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된 제품인데 어떤 분들에게 괜찮은지, 구성품들은 어떤지,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